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 오늘 좀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어제 좀 상승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대형주들의 반등입니다.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조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는 임지영 부회장의 미국 순방 기대감과 최근 외국계 레포트에서 자동차 섹터를 사야 할 때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간하면서 전일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대형주 섹터 또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이어졌다면 이번 주에는 대형주들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기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아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 미국에서는 이미 인프라 투자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등이 미국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런 인프라 투자는 고용의 증가, 매출의 증가 등 선순환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대형 바이오주의 반등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주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로 인한 주가 하락, 이로 인한 반대매매가 큰 하락을 야기했고 바이오 섹터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승인을 받으면서 큰 폭의 반등을 가지고 왔고 바이오 섹터 전체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모더나 CEO 면담 이후 매출 증가의 기대감을 받으며 최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에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대형주들을 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뉴욕 시장에서는 좀 기술주의 부진이 있어서 이런 게 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투자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대형 반도체, 자동차 섹터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순방은 20조나 되는 투자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지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부품주들의 큰 폭의 저점 반등을 가지고 온 것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 등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의 정점을 지났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저점 반등을 최근 이어오고 있고 시장에서 꾸준히 관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빈집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폭의 반등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메타버스, NFT 섹터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전일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 등 그동안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매도 상위주의 많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위기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주도주를 매도하고 반도체, 5G 등을 담았던 외국인 기관의 흐름을 오늘도 살펴야 할 것이고 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온지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G 섹터 저가 매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리포트에서 보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5G의 투자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HFR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약 30%의 반등을 하고 있고 5 종목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계 최대 통신회사 보라이즌 CEO와의 면담, 메타버스의 상용화에 꼭 필요한 5G, 그로 인한 투자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저점 매수를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